네, 한진해운 사태로 외국 선사들만 덕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 공룡 머스크가 부산 LA 노선에 신규 선박을 투입합니다. 이 와중에 정부와 한진그룹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사는 오는 15일부터 컨테이너 선박 6척을 투입해 상하이, 부산, LA 간 정기 노선을 개설합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운임이 50%까지 폭등하자 반사이익의 쾌재를 부릅니다. 한진해운의 기존 고객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화주와의 계약에 이르러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상 한번 떠난 화주가 다시 돌아오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가운데 정부와 채권단, 한진그룹은 오늘도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법원이 요청한 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사태 악화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죽어나는 건 중소수출업체들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만 161건, 80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상황이라는 게 이제 계속 뭐 접수가 되고 있고요. 클레임이 들어오는 업체들은 이제 보상 문제, 또 항공으로라도 쓰는 등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서. 한진해운 운항 중단 사태를 틈타 해외 선사들이 고객들을 가로채면서 해운 한국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